언제나 늘 끊임없이 뉴스를 생산해내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뉴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도 역시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소미 씨와 또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신 조현영 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6월 20일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아래 반이란 중동 방공연합을 구축하고 있으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문으로 연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이미 1년 전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이란의 공격 시도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지만 연합에 협력하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날 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러시아 전쟁 중 다친 우크라이나 부상병의 입국을 이스라엘이 허용하지 않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대사관은 트위터로 이스라엘 정부가 부상병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는다면서 이스라엘이 도덕적인 일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사관의 이번 비판은 주재국 정부를 정면 비난한 것이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전쟁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이스라엘에 무례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6월 22일 이스라엘 방역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을 두고 6차 유행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월 이후 최대치인 1만 명 선을 유지했는데요.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만약 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아랍에미리트 항공사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첫 민간 항공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쉽게 두바이에 올 수 있도록 매일 항공편을 제공하며 세계의 다른 관광지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지개 연정이 출범 1년여 만에 자발적으로 연정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출범한 제36대 이스라엘 정부는 정치적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모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정착촌 등의 핵심 이슈를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61석 턱걸이로 출발한 연정은 정치적 견해차로 인해 두 명의 연정 이탈자를 발생시켰고 59석이 된 연정은 자체적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의석수가 59석이 된 상황에서 서한지구 유대인 특별법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자체적으로 연정을 해산하게 됐습니다. 연정이 해산될 때까지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이 임시 총리직을 맡게 됐으며 향후 총선은 여타 정치 일정 및 공휴일을 고려해 10월 25일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이스라엘 연정이 시작된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참 여러 차례 해산이 될 위기를 겪으면서 위태위태했었는데 결국은 1년 만에 자진해산을 선언했어요. 이번에 자진해산을 선언하게 된 그 배경에는 서한지구 유대인 특별법 때문에 자진해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서한지구 유대인 특별법 어떤 겁니까? 예, 그 서한지구 유대 특별법은요. 5년 단위로 연정하는 한시법으로서요. 1967년 6.1 전쟁 직후에 긴급조치로 발의되어서요. 지난 2017년에 연장법안을 통과해서 올해 6월 말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뭐냐면 그 서한지구 내 거주하는 유대인 정착민을 이제 동등하게 이스라엘 법적 효력을 연장하는 조치거든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한시법을 통과시키냐면요. 서한지구는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점령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주하는 유대인 정착민들의 법적 지위가 공중에 붕 뜨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해소책으로서 한시적인 이런 국제법과 국내법의 불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긴급명령 조치나 한시법으로 유대인 주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이제 마련하는 차선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그 저 법안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연정 내에 이제 그 라함 정파와 약간 좌파 성향의 메르츠 정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 두 정파는 이제 친 팔레스타인 성향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게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사르 법무장관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 이 법안이 통과 안 됐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 유대인 정착민들은 법적 그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뭐 경범죄라도 이게 군법으로 처벌이 돼요. 요르단법으로. 그러니까 완전 뭐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는데 요번 자신 해산을 통해서 이 법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각이 이제 해소됐으므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네트 총리가 이제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자진 해산으로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정 내 실만 의원도 사퇴했고요. 사르 법무장관도 리크루당 의원이랑 이제 물밑에서 이제 합당 협상을 하였고 메르츠의 뭐 그 조합위 의원도 뭐 탈당했다 합당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문제를 발생시켜서 연정 59석으로 내려가는 차원이었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군잔병 장학금 지원법 등등 해당 법안마다 다 이게 해체 그러니까 연정이 이제 깨지냐 마지냐 하다 보니까 그 정치적 부담감을 못 이겨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 위기가 누적되니까 그 보수 야권인 네트냐후 전 총리 입장에서는 연정 내 불만이 많은 범우파 성향의 의원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총선 치르지 않고 내각을 해산시키고 이제 새로운 이제 연립 정부를 만든다라는 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뭐 이 정치적인 그 어떤 위기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체하고 하는 건데 베네트 라피드가 자체 연정 해산 법안으로 선수를 친 거죠. 그럼 지금 해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해산이 될 예정입니까? 법안은 지난주에 통과가 됐고요. 27일 기준으로 이제 완벽하게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이제 수요일경에 이제 라피드 총리 대행체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대행체제이긴 하지만 그럼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또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4차 총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총선 치르고 연정 구성까지는 네트냐후 총리가 관장을 하게 되죠. 행정 그 내각 수반을 그 관리의 그 어떤 역할이 더 강한 것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상태인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베네트 총 정부가 해산이 되면은 연정이 해산이 되면은 베네트 총리나 또는 그 라피드 외무장관 그 뭐 대행 체제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타격이 크겠어요. 이렇게 자진 해산할 그 필요성이 이제 바로 이 대목인데 워낙 위기가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한번 끊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동시에 훗날 총선을 도모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전국은 굉장히 불안하고 아마 수권 능력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봐요. 현지 하용 보도에 따르면은 베네트 총리보다는 이제 그 라피드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나 이런 거는 좀 뛰어나지만은 라피드 총리 대행이죠. 총리 대행이 좀 뛰어나긴 하지만은 이제 전국의 어떤 분석이나 정치 지형 분석이나 정책에 대한 깊이는 오히려 베네트 전 총리 이제 전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한수 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당분간은 그 라피드 외무장관이 이제 총리 대행을 맡아서 하지만 결국은 또 총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일정을 피해서 10월 20일, 25일 경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뭐 어쨌든 그 베네트 전 총리죠. 이제는 베네트도 그렇고 라피드 외무장관에게도 굉장히 그 정치적 타격이 있겠지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또 이 재기를 노리는 사람 리쿠드당의 그 베냐민 네타냐후. 네타냐후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내각 해산 법안이 이제 통과되자마자 이제 각 언론사에서 이제 긴급 여론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 결과 오늘 이제 총선이 치러지면 어떤 결과치가 나올까? 야, 그걸 벌써 했어요? 예. 계속 이제 주 단위로 하더라고 최근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언제 이게 해산될지 모르니까. 근데 범보수 세력 의원이 원내 59석을 확보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 현 연정은 55석보다 지금 3석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그 눈여겨볼 점은 그 지금 현 최대 정파인 리쿠드당이 기존에 30석이었는데 6석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정당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특이 사항이 뭐냐면 그 지속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정책에 이제 어긋장을 놓는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보이는 메르츠당의 원내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라암 정파나 뭐 조인트 리스트는 그대로 의석수를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게 이제 예상치라는 얘기죠. 예상 게 현재. 어쨌든 뭐 베냐민 네타냐후에게는 그 흔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 또 올 수도 있겠네요. 뭐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떻게 시계바늘을 뒤로 돌린 거거든요. 원점 다시 회복한 거예요. 4차 총선 전 상황이랑 이제 동일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61석을 아무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현재 여론조사거든요. 61석을 확보해야 이제 내각을 장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교착 상태가 또 지속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 좀 약간 짜증나는 경우의 수인데요. 참고로 이제 과거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총리 임기 제한법 네타냐후를 타겟팅해서 총리를 이제 제안하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도 이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유대 공화주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총리 직선 제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1년 전 시계바늘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뭐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 잔뜩 또 흥분해 있을 것 같네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다들 이제 연말 그 예산 정국 때 깨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지도 몰랐고 또 된 이후에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시계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 순방길에 올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도착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서한지구를 찾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로 이동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냉랭해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걸프협력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이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에 힘을 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가 이게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7월 13일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왜 이 저 6월 달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방문이 연기되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지 정지 작업인데요. 미국이 인권 문제로 사우디 왕따론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 초기 시절에 친이란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근데 이제 고유가로 이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우디한테 증산 좀 해달라. 그래서 단독으로 사우디하고 회담하기에는 좀 모양새가 안 나오고 또 국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풍도 있고 여론에 그래서 이제 사전 조율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기된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라는 거는 그 사우디 언론인이 그 터키에서 죽었던 까시쿠지 그걸 계속 이제 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한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과 그 사우디를 방문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요르단도 가고 팔레스타인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사우디는 뭐 기름 때문에 간다라고 쳐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또 요르단은 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다뤘듯이 이제 사우디하고 이집트하고는 이제 뭐 섬 영유권 문제도 해소되고 그리고 후티 반군이나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문제 이를 바탕으로 한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그 통합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 뭐 등등 안보적인 이유. 요런 것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 1년의 어젠다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제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주변국을 한 번씩 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정책도 정권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롤백된 게 있으니까 이제 좀 달래주러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양새나 이렇게 병풍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앞서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연정이 해체된 그 해산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 가서 누구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피드 대행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베네트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베네트는 이미 실각이 됐으니까 이제 라피드 총리 대행과 회담을 하는 게 의전상 맞고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연정 지속을 가장 바라고 있죠. 사실상 연정 파트너로서 그래서 신임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라피드 총리 대행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그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월에 5차 총선의 승리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소재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지금 오는 게 그래도 낫지 7월 달에 오는 게 낫지 만약에 10월에 그 5차 총선 이후에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베냐민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로 등장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조 바이든 정부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껄끄러운 사이에서 만나는 것보다 지금 라피드 총리 대행을 만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진단이 옳은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에 좀 시간을 벌어놓은 격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치 스케줄도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판이 바뀔지가 몰라요. 그래서
양측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봐야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뭐 어젠다나 테마가 잡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양측이 다 생존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조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이제 여기 라피드 신임 총리 대행도 그렇고. 앞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쩔 수 없이 기름 때문에 사우디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일단 가서 뭐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사우디하고 조 바이든하고 얘기가 잘 될까요? 그런데 어떤 협상 카드를 주고받느냐가 다른데 표면적으로 이제 CNN도 그렇고 뭐 대다수 이제 외신들이 이제 사우디의 MBS 그 왕세제의 승리다 바이든이 물 끌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 양국 회담의 성패의 그 바로미터는 바로 이제 사우디 원유 증산입니다. 그게 되면 이제 성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얼마만큼 견제해 줄 것이냐라는 그 카드죠. 그게 이제 막교환이 되면 이제 성공한 회담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조금 뭐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MBS라는 건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 예, 예. 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날 텐데 조 바이든하고 빈 살만하고. 그렇죠. 그래도 얘기가 다 잘 될까요? 정상 간의 회담보다 이제 실무진에서 다 이제 조율하고 이제 어떤 의전상으로 만나서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독으로 가면은 외신들과 이제 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괜히 이제 중동 순방이랑 큰 테마에 이제 이런 옵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사우디도 그래서 일부러 단독이라는 회담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 무슨 GCC 협력 회의에 일원으로 참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좀 가서 잘 좀 관계를 정립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세 번째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계량형 원심 분리기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작업은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핵심 과정이며 계량형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우라늄을 농축할 경우 농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방은 빠른 시간 안에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이 원심 분리기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무기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계량형 원심 분리기를 이제 투입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라늄 농축 속도를 굉장히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 웨페나이즈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 전문가들에 따르면 농도 20%까지가 오래 걸린다 그래요. 임계치를 이제 지나면은 60% 70%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20%를 넘겼냐 안 넘겼냐가 핵심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뭐 20%는 이미 넘겼고 언제든지 웨픈 그레이드 우라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란은 지금 미국을 포함한 6개 나라하고 같이 그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왜 자꾸 이렇게 원심 분리기 가동을 준비하면서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이제 브레티비에서도 계속 이제 보도를 해드렸지만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핵합의 복원이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제 사인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판에 지연된 이유가 이제 러시아 침공이죠. 그랬다 보니까 고유가 고물가 아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타격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외교 안보 커뮤니티가 안보의 우선순위가 핵합의에서 에너지 안정화로 이제 선회를 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다 보니까 또 미국의 중간 선거 일정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말씀드린 여섯 개 나라가 함께 하는 핵보건 합의에도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는데 유럽도 러시아로 침공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프죠. 이제 안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핵보건은 이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도 조급해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란이 IRGC 테러 제재 명단에서 제외 카드를 자꾸 요구했는데 그것도 접어버렸어요. 그럼 그거 필요 없으니까 빨리 서명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급한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카드가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급기야 계량형 우라늄 농축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핵개발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또 저 2015년에 그 핵합의를 하면서 이란이
핵 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감시하겠다고 CCTV 카메라를 핵 주요 시설에다 이제 설치했는데 이걸 다 꺼버렸어요, 얼마 전에. 뭐 연장선에서 이제 의지의 표명이죠. 우린 빨리 핵 개발하겠다. 합의하든지 말든지 해라. 뭐 이렇게 일종의 나 좀 봐달라. 우리가 좀 우선순위가 돼달라. 그 샤우트라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얼마 전에 그 이란의 핵시설 타결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의 그 훈련이 진행된 겁니까? 그 이른바 그 불의 전차 훈련인데요. 그러니까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잠수함 등 전력자선을, 그 이스라엘 전력자선을 총동원해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이었는데 항공기 규모만 해도 100대 이상이 투입됐고요. 작정 반경만 해도 만 킬로미터예요. 만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란 핵시설 타격하고 이제 복귀하는 수준의 그 작전 반경이라는 것이죠. 타격과 귀환을 위한 반복적인 공중급유 훈련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공동 훈련을 한 것이죠. 야, 그럼 이제 뭐 여차하면 가서 쏟아붓고 오겠다 이 얘기네요. 예, 예, 예. 미국은 그동안 이란과의 그 핵합의 그 복원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그 핵시설을 공격하는 그 훈련을 같이 하면은 핵합의 복원 이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중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미국의 정책이 다 이렇게 일부 후퇴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롤백을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정책도 뭐 팔레스타인 영사관 개관하겠다 해서 그거 포기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맞교환하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그 중동 정책이 이제 조정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핵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뭐 핵합의라고 이제 띄워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군사 옵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공중급유기를 빨리 좀 구매를 원했는데 홀드업을 시켜놨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훈련을 참석해야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같이 작전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군사업전도 우리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만에 하나 이란이 진짜 핵무기를 개발을 완성을 했다. 그 전에 뭔가 작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란이 먼저 선언을 할 것 같습니까? 그쯤에 이미 폭격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전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스라엘이 좀 앞서지 않나.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칭 전력이 발달돼 있지만 이게 정규전은 한번 붙어봐야 돼야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여론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난 우크라이나 사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캐네리 오프, 그러니까 무력 충돌도 중요하지만 여론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 이스라엘은 시리아 핵시설도 한번 폭격한 적이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해서 이게 별로 새롭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림자 전쟁으로 계속 핵시설을 파괴하고 있고 과학자도 암살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격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큰 뭐 사정 변경은 없고 대규모 확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2월 24일 날 그 공격한 거 보고 전 세계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도 명분이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핵시설. 국제 사회의 조약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IAEA 그 CCTV 카메라가 그 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제 사회 조약이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비판을 받는 거는 주권 국가의 땅을 그냥 침범해 버린 거거든요.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 논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한 수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전력도 있고 핵 그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지금 이란 행위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분이나 이런 거는 이스라엘 쪽에 있다고 저는 봐요. 다른 거야 뭐 이게 뭐 팔레스타인 이런 문제야 뭐 약간 정치적인 정파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건 핵은 그 원칙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기는 쪽은 이란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분은 이스라엘한테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첨언 드리자면 이란 내 국민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란 지금 수뇌부 최고 지도자 포함해서 라이시나 혹은 군부를. 근데 지금 반체제 매체, 이란 반체제 매체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 명분 쪽은 이쪽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체제 매체에 의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하고 수뇌부하고 국민들하고 이격이 발생하는 겁니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하고 이제 지도자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거의 뭐 정부 따로 국민 따로 나오고 오히려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이게 하나의 칼럼이긴 하지만은 이란 정부 수뇌부 제거 작업에 해당되지 않느냐. 어허. 민간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화 시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이른바 전복 공작도 얘기가 소설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이게 만약에 확전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피해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란이 그렇게 그 약속을 어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중국도 좀 개입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도 이제 그쪽도 자기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안보 1순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중국.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그 초대받은 이유도 결국에는 반중 전선이거든요. 반중 반라오 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개입하기도 좀 애매하죠. 중국도 뭐 영향력은 계속 행사할지 몰라도 그 핵심은 뭐냐면 이란 핵의 본질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이 얼마큼 지지하고 있느냐 유무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침공 사태로 이제 자기 앞마당에 안보 위협이 있으니까 이제 한 발 빼는 거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행정부 같은 경우도 강한 이제 친이란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지금 국내 여론 지도가 이제 빠지니까 이제 한 발 롤백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이른바 스폰서 국가가 빠지면서 이제 이란의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좀 위태위태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스라엘 쪽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예. 고맙습니다.